방 주제에 맞춰가지고 무슨 월에 태어 나는 무슨 일간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 태어났을 때 우리 왜 태길 잡는 것처럼 나한테는 어떤 글자가 원곡에 있을 때 가장 운이 좋을까? 사주구조가 가장 괜찮을까? 이걸 오늘 좀 방송에서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기토거든요. 쉬면 사람들 조금 들어올 때까지 제가 좀 미리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태어난 달이 묘월에 지금 저희가 묘월이니까 방송 자체가 묘월에 태어난 기토다. 그럼 묘월이라는 건 이제 봄이니까요. 기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천간에 나머지 글자에 어떤 글자가 오면 좋을까? 글자를 뭐 이렇게 위치를 딱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묘월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봄이 이제 왕성해지니까 차가운 기운이 거의 빠져있을 테죠. 그렇다면 여기 우선 가져올 수 있는 게 기토 같은 경우 병화가 가장 사실 좋아요. 병화가. 그래서 여기 생시에 마찬가지로 기토는 병화를 보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감, 묘월이니까 개수가 하나 또 와주면 좋아요. 난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보통 분들 거의 자신이 가져야 천간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아 그래요? 제가 볼게요. 양력인가요? 양력이면 신월이죠. 네 그러면 지금 임수 제가 지금 만들지 않아서 두 칸을 더 만들게요. 방금 이모 양력이라면 이게 신월일 거예요. 만약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신월에 태어난 이모다. 임수. 일단 임수로 보세요. 임수고 신월은 이제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고 신유술이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태어난 초가을에 태어난 임수에 응? 아 우영님 잘못 적으신 거예요? 음력? 그럼 미월 임오 저는 음력을 얘기 안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양력인지 음력인지 저는 모르니까. 네 그러면 미토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고칠게요. 자, 요건 지우고 지금 이걸 볼 거 아니라서 미월, 저도 미월생인데 가장 뜨거울 때죠. 갈증이 나고 타들어가는 미월 여름에 태어난 임수라고 하셨어요. 그럼 임수 입장에서 이 미월에는 천간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천간 글자들이 좀 선택지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미월이니까 갈증.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경금, 수원이 될 만한 경금, 그리고 신금. 이게 두 개 다 올 수 있거든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경신금이 다 오면 좋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개수 미월이니까 개수도 올 수 있죠. 하나 더 올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신금을 빼고 갑목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신금 제가 여기 정리를 해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경신 그 다음 개수도 괜찮다 그랬고 갑목 이렇게 괜찮아요. 네, 우영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미월인지 신월인지는 양력이냐 음력인지에 따라서 확 달라지니까 저렇게 저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개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세요. 방 주제를 조금 고칠까요? 네, 지금 고쳐놨고 조금 들어오셨네.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바꿔놓을게요. 질문 양식을 제가 여기다가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 고정 메시지 지금 달아놨거든요. 방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게 맞춰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강우영님은 해결되셨죠? 미월은 갈증이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으로 그 수원의 역할을 해주는 물의 근원지가 되는 금생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글자들이 천간에 와주면 좋고 그리고 개수 그리고 이 개수의 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주는 갑목이 더 플러스 돼서 오면 좋아요. 15분이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흔치 않은 라이브 보니까 용기 내서 질문 주세요. 해결되셨어요? 다행이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미월이거든요. 강우영님처럼. 자, 요렇게 저는 척박하거든요. 이게 경신년생이라서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간 보지 마시고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리한 환경은 아니에요. 뭐 이제 우리가 작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거칠거든요. 저 경금이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이렇게 천간 제가 미월, 개미월에 만약에 태어났다 그런다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병화를 봐야 되거든요. 기토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제 사주를 조금 적어드리자면 미월에 태어난 기축이 축 입장에선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월로 이렇게 토는 개간을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축미충이 그게 나쁘진 않아. 축미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병인시에 태어난 게 사실 가장 좋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무슨 천간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을까? 원곡에서. 네, 슬슬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고구미이신가요? 임진고구미.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마이준. 네, 어서오세요. 익숙한 분들 많이 오시네요. 좋습니다.
네네네. 지금 닉네임이 조금 어려운 분 계신데 술월이라고 하시면 돼요. 술터월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술월의 개수 일간.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시거든요. 지금 질문 주신 분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끝에 제가 만들어놔야 되는데 고쳐서 술터월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오행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천간에 오행을 같이 붙여서 뭐 갑목이다, 을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술월, 늦가을에 이제 추위 바로 직전에 술월에 태어난 개수다, 개수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술월이라면 추워지기 직전이니까 정화의 열기를 품고 있는 술월이라고 하는 환경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선택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얘도 병화를 보면 좋아요. 근데 술월이니까 이제 병술이라고 제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물론 술월이 이 술월이 아닐 수 있어요. 천간에 있는 글자만 봐주시면 이렇게 병화가 하나 떠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택지가 있는 게 바로 신금이에요. 신금과 이 신도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가을에 태어난 개수. 술토 자체는 관도 되죠. 관도 되고, 또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재과 융통을 가지면 좋으니까 병화, 감, 신금. 이게 이제 해결 볼 수 있는 내가 가지면 좋은 천간이 되는 거죠. 네, 해결되셨나요? 닉네임 조금 어려우신 분?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닉네임으로 호칭은 안 드렸어요. 자, 뒤에 분들 거 좀 봐드릴게요. 아, 저렇게 주시면 안 돼요. 윤 10월달 그러면 제가 만세력 색자를 봐야 되니까 그냥 무슨 월에 뭐다 이렇게 주세요. 숫자로 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 고정된 거 지금 보이시죠? 고정된 거 보시고 뭐 미월에 뭐다, 신월에 뭐다 이렇게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기토 오셨었네요. 기토? 5월의 기토일간. 자, 기토 가봅시다. 못 볼 뻔했네요. 자, 미월이 아니라 5월이죠. 그러면 양력으로는 아마 6월달 그쯤 될 것 같은데 아주 뜨겁죠. 이게 병화, 기토, 정화가 지장간으로 있는 아주 뜨거운 5월의 기토입니다. 그러면 5월의 기토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딱 두 개예요. 역시 기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짠, 병화. 병화라고 하는 이 햇살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개수예요. 이렇게 두 개를 봐줘야 돼요. 사오미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뜨겁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임수가 아니라, 임수는 땅까지 스며드는 물은 아니에요. 근데 개수는 땅까지 촉촉하게 스며들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내가 천간에 개수도 못 가져갔다, 못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개수가 숨어져 있는 글자, 뭐 축토라든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진토죠. 진토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수가 땅에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겨울의 글자지만 자수,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럼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죠. 제일 좋은 건 천간에 가지는 거예요. 병화와 개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혹시 내 글자가 저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태기를 잘 잡으신 거죠, 사실. Slow times, most of all.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태블릿을 켰습니다, 따로. 아, 네, 고고미님 잘 들렸어요. 다행입니다. 모든 분들이 잘 들리면 다행인데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가끔 저도 다른 타 방송 볼 때, 타 채널 볼 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소리가 갑자기 안 들려요. 채팅창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혹시 화면이 까맣게 보이거나 잘 안 들리신다, 그러면 채팅창에서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요 창에 들어오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 또 한 분이 오셨다. 돌돌님 안녕하세요. 해월의 을목 일간입니다. 아, 을목 반갑습니다. 자, 여기 제가 고쳐볼게요. 해월, 겨울이란 말이죠. 해월, 해자축이니까 양력 한 11월쯤 돼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해월에 태어난 을목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기토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겨울이고 차가워지다 보니까 위치 상관없어요. 병화. 병화를 하나 봐줘야 돼요. 병화를 하나 봐줘야 되고, 그리고 많이 차갑다, 그렇다면 더 차가워지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글자가 있어요. 천간에. 그게 바로 무토예요. 병화, 무토를 같이 천간에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아요. 위치 상관없어요. 해결되셨나요? 전 두 개. 간단. 자, 깔끔.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까요? 리 줄리아님. 줄리아리님. 자월의 정화 일간입니다. 자, 봅니다. 묘를 제가 자로 고칠게요. 자월의 정화.
태자축이니까 자월은 굉장히 추울 때죠. 가장 추울 때라고 볼 수 있어요. 12월 초부터 1월 초중 초까지 그때가 이제 자월이죠. 그러면 이 자월에 태어난 정화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갑목을 봐야 돼요. 위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갑자월이 될 수도 있겠죠. 갑자월이 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옮겨 적을게요. 하나 더 오면 좋아요. 경금. 갑목을 맞춰주는 것은 정화를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글자거든요. 저게 목이잖아요. 그러면 갑자. 갑자 자체가 아주 좋은 글자이긴 하죠. 이분이 자월에 태어났다고 그런다면. 근데 갑목 입장에서는 갑목을 또 다듬어주는 경쟁자와 같은 천간이 바로 경금이에요. 그래서 자월에 태어나신 정화일간에게는 갑목과 경금을 같이 천간에서 보시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게요. 쭉쭉쭉. 숫자로 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숫자로 주시는 분들 그냥 넘어갈게요. 저기 양력인지 음력인지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대로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접수합니다. 무토일간 미월입니다. 자, 아까 기토는 했는데 무토는 안 나왔어요. 미월. 미월의 무토일간이에요. 자, 사오미죠. 뜨겁죠.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도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햇살이 필요해요. 만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병화 또는 이제 을목, 경금 만약에 갖추고 있다.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화로서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여기는 개수가 와줘야 됩니다. 땅속에까지 스며들 수 있는 물이죠. 또 하나 있으면 좋죠. 갑목이 와주면 좋습니다. 미월이니까 갑목 입장에서만 보자면 미월은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닌데 이 갑목에게는 또 개수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니까 미월의 무토에게는 딱 세 글자가 병화, 개수, 갑목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제일 좋아요.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네, 제가 고정해놓은 거 저거를 보시고 질문 꼭 주세요. 아, 무토가 아쉬워요, 돌돌님. 네, 자, 홍행복 맞나요? 제 발음이 홍행복님. 묘월의 무토. 자, 역시 무토예요. 자, 그러면 고쳐볼게요. 묘월의 무토. 봄이죠. 같은 무토긴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뜨거운 달이었고 요거는 이제 묘월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엇이 좋을까? 묘월이면 봄이 한창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건조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무토 입장에서는 이때도 역시 병화를 봐주면 좋아요. 병화는 만물의 부피를 키워주는 이제 생장을 해라. 너 더 커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도 개수가 맞으면 좋아요. 개수는 땅에 스며드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묘월이니까 개수 하나 올라가주면 좋죠. 이분 사주고자 모르지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 개수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갑목이 와주면 좋아요. 그러면 갑목, 병화, 개수 아주 이상적이에요. 묘월에 태어난 무토니까. 자오묘유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구조가 이렇게 비슷하게 아마 갈 거예요. 자, 이것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해월 신금이라고 주신 분 김야주님이신가요? 맞나요? 예, 해월 신금 겨울이네요. 자, 신금 쭉 가봅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해자축의 해월. 자, 해월의 신금. 자, 그러면 추워지니까 아 이거는 오히려 쉬워요. 병화를 하나 봐주면 좋아요. 겨울이니까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를 하나 햇살로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와주면 좋은 게 임수예요. 병화가 임수와 함께 정관에 떠있다면 이 겨울의 신금분 입장에서는 임수가 신금을 닦아주는 역할도 해주겠지만 병화를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수 속에는 갑목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갑목이 병화의 햇살을 만약 받게 된다면 씨앗을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30번 넘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수월의 병화 질문 주셨습니다. 자, 병화칸 가서 가을의 수월. 자, 수월의 병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유술월로 가을로 접어들어서 조금씩 추워지고 있으니까 병화의 일조량이 떨어지는 계절이죠. 자, 이때는 무엇을 보면 좋으냐. 우선은 여기다 만들어 드릴게요. 임수를
천간에 부시거나 아니면 개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도움은 좋아요. 이 술월의 병화는 간목, 이렇게 임계수와 간목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당신에게, 여러분들께 천간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울리는 천간. 혹시 내가 간목이 없다, 그럼 호랑이는 있는지 보시고, 혹시 내가 임수를 못 봤다, 그러면 해수가 있는지 보시고, 내가 개수를 못 봤다, 그러면 진토가 있든지 자수가 있든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천간이다. 임계수, 간목. 자, 그럼 술월 병화까지 했고, 묘월의 임진일주 고구미님. 자, 또 갑니다. 봄에 태어난 묘월. 자, 양력으로 3월쯤이죠. 딱 지금 계절이에요. 임진인데 그냥 임수로. 그러면 묘월이면 선택지가 좀 넓어요. 우선 글자가 조금 많아지죠. 이게 묘월이 되면 좀 축축해지니까 경금이나 신금도 괜찮아요. 이게 묘월이니까 신묘월도 괜찮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을 봐도 괜찮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얘는 병화를 보기보다는 무토를 봐주는 게 좋아요. 이제 그 다음이 진월, 또 사오미 이렇게 갈 건데, 임수 입장에서 이 경신금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만큼 수원으로 갈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유지를 시켜주는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신금과 무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월의 경금. 자, 드디어 경금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겨울생들 좀 많이 나오시네요. 아무래도 관심이 이쪽으로 높으시겠죠, 정신적인 부분에. 자월의 경금일간. 자월은 엄청 춥죠. 양력 한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가 자월에 해당이 되죠. 이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다 쓸게요. 이게 좀 보기 편하실 거예요. 병화. 병화를 하나 띄우면 좋아요. 병자월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병화를 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서는 경금이니까 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주 구조에서 만들어 보자면 두 개를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화와 간목. 경금 일간이니까 간목과 병화를 가져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병정화 둘 다 가지면 제일 좋고, 간목 이렇게 세 개까지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아, 깔끔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거는 병화, 그 다음에 간목, 정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쭈님, 묘월의 개해일주. 이건 안 했었나 보네요. 자, 볼게요. 봄입니다. 묘월. 묘월의 개수일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봄에 조금 감을 수가 있거든요. 병화를 봐주면 좋아요, 이거는. 개수니까 병화로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경신금이, 우리가 욕심을 좀 낼 수 있어요. 경금과 신금. 정리됐습니다. 봄의 개수 입장. 식신이니까 다른 구조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신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신금과 병화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필요한 정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월의 무토일관입니다. 이것도 안 했나요? 다른 분이시구나. 닉네임 다르시네요. 이것도 정리해드릴게요. 춥죠. 이게 자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자월에 태어난 무토.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병화를 띄워주면 좋아요. 병화 햇살이 겨울이니까 목마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햇살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 이때 위치와 상관없이 저기 시간에 띄우던 연간에 띄우든 상관없는데, 간목, 이렇게 병화와 간목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줄리아님 간목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월의 이모일주. 겨울의 해자축에 해월의 임수일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합니다. 해자축이 일단은 임계수 입장에서는 더 추워질 수가 있는데, 이 해월은 완전 춥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간목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추워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글자, 그게 바로 무토거든요. 보온병처럼 무토로 잡아줘요. 무토가 필요한 글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겨울이니까 병화 하나 띄워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해월이니까. 여기 지금 이 칸에는 성립이 안 돼서 제가 무토를 하나 지울게요. 무토 병화에 이어서 하나 더 우리가 끼워놓을 수 있는 글자가 바로 경금이에요. 경금이 금생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토나 병화 여기까지 이렇게 끼워놓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이것도 깔끔하죠. 일단 겨울이 병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 병화가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4월부터가 조금 더 심각해지죠. 저 병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 자, 그 다음에 네, 그렇죠. 병화가 여기저기 많이 필요해요. 아까 제 사주 이야기 들을 때도 여기 아까 5월에 기토일 때도 병화가 필요했었고 2월에 병화일 때도 병화가 필요했어요. 여름이라고 해서 병정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병화 필요해요. 네, 행복님. 감목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없어요?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천간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뭐 병화가 없다면 지지에 사오미에 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약하지만 이제 오화가 있다거나 그렇게 대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이제 천간. 우리가 오늘 주제는 천간이니까. 그 다음에 아 제가 놓칠 뻔했다. 경금일간. 4월의 경금일간. 지금 또 질문 들어왔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아서 너무 좋아요. 자, 4. 아 이게 재미없는 수업이 될까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자, 사오미의 사죠. 아, 예를 넣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조금 진하게. 이제 가을에 경금이 자라기 시작하기는 하는데 초여름이에요. 양력으로 5월달,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가 이 4월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딱 깔끔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름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 임계수 중에서 여기서는 임수가 필요해요. 임수가 필요하고 이때는 병화보다는 무토가 필요해요. 자, 이거는 글자 두 개만 욕심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임수와 무토, 토생금이 되죠. 지금 흐름을 보시면 토생금이 되고 이 임수는 또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금을, 금의 식신 역할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 무토와 임수로 정리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 사화 속에 경금이 있고 병화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월의 병오일주. 자, 질문 또 받았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올라갑니다. 미리 만들어 놓길 잘했네요, 이거. 자월. 겨울의 병화. 병오일주긴 한데. 자, 이렇게 만약에 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지울게요. 겨울에 태어난 병화예요. 양력으로 12월 초부터 1월 초쯤 되겠네요. 양력으로. 그러면 이때는 조금 선택지가 많아져요. 너무 추워지지 않도록. 이때는 이미 병화 일간이니까 병화보다는 무토. 더 추워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글자예요. 무토를 하나 띄워주고 그리고 하나 더 욕심내자면 기토도 있어요. 이게 무기토. 그리고 위치를 조금 바꿀게요. 임수. 이게 병화다 보니까 빛나게 해주는. 그리고 이 자월에 지금 보면 임수가 통하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우리가 욕심을 조금 부리자면 칸이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제가 하기 위해서 지울게요. 갑목. 그러니까 무기토, 임수, 갑목. 이렇게 선택지 굉장히 많아요. 자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겨울에 태어난 병화다.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두 개에서만 가져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수월의 병화. 아, 지니님이세요? 네, 그렇죠.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까요? 가을이죠. 늦가을. 술월. 늦가을. 이제 겨울 직전이죠. 수월의 병화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갑목. 그 다음에 임계수가 다 갖춰지면 참 땡큐인데 욕심을 한껏 부릴 수 있다면 이렇게 임계수와 갑목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면 7월에 병화로서는 완전 땡기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또 임계수를 가질 수 좋고 임계수 입장에서는 갑목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늦가을이니까 이제 식잖아요. 이게 식신은 이제 원로 식신격이 되는 병화인데 신약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임계수와 갑목을 가지게 되면은 목생화도 받을 수가 있고 괜찮단 말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고구미님 저도 감사드려요. 네, 로렐님도 감사합니다. 아, 네, 땡그리님 안녕하세요.
봄에 태어난 묘월의 을목일주는 어떨까요? 자, 을목 올라갑니다. 정리해보죠. 묘월에 태어난 을목. 자, 요것도 보면, 이거는 병화를 봐야 돼요. 묘월이기 때문에, 을계무의 뜻이 있어요. 이 봄에 태어난 것은. 을계무를 꽃 피우기 위해서 병화라고 하는 햇살을 봐주면 확 클 수 있고, 그리고 이 을목 입장에서는 계수라고 하는, 땅까지 촉촉하게 스며들 수 있는 계수를 천간에 띄우면 좋아요. 근데 내가 계수를 못 봤다. 그러면 너무 습하지 마시고, 땅에 있는 자수로 대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개수가 이제 숨어있는 을계무의 뜻을 계승하고 있는 진토를 가지고 있다거나, 병화를 못 봤는데 습하지 마시고 사화가 혹시 있던가, 그렇게 이제 대체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병화와 개수예요. 이 묘월에 태어난 을목 입장에서는. 자, 이제 정리가 됐을 거고요. 넘어갈게요. 아, 마이쭈님 경금이 없어요? 병화는 있어요. 다행이죠. 네, 병화만 있어도 괜찮아요. 인터뷰하는 엄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닉네임 많이 들어오시네요. 자, 신금입니다. 해월의 신의 일주. 이거 아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일주는 아닌데, 해월의 신금은 겨울에, 이제 겨울을 들어가는 양력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의 해월이거든요. 이제 해자축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해월에 태어난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병화를 우선 띄우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병화를 빛나게 해주는 임수를 갖추면 가장 좋아요. 이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해월의 신금은 병화와 임수를 갖추면 가장 좋아요. 혹시 못 갖췄다 슬퍼하지 마시고, 병화 대신에 사화가 있다거나, 임수 말고 이미 지금 이 해수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수가 없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병화와 임수다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S님 안녕하세요. 인월 임수입니다. 임수 어서오세요. 귀한 임수님. 인월 정월입니다. 자, 아직은 춥단 말이죠. 저 인월이, 인월의 임수리라고 한다면, 임수 입장에서는 갑목, 이게 수목화 이렇게 돌려보시면 식신이잖아요. 역시 갑목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예 갑목을 위해 띄워주시거나, 아니지. 이미 인월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수정할게요. 이걸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것도 역시 병화네요. 아직 추우니까. 죄송해요. 제가 수정할게요. 병화를 띄우면 가장 좋고, 인월이니까. 그리고 여기 위치 상관없어요. 무토를 하나 띄워주면 좋고, 그리고 인월이니까 이 수원이 약해지지 않도록 경금을 띄워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병화, 그 다음에 무토, 병화,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경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S님 감사합니다. 네, 미미님도 감사합니다. 뿌짜님 감사합니다. 진이님 감사합니다. 아, 갑목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갑목이 없으면 임목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운으로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갖추고 있으면 좋은 게, 어떤 대운이 왔다거나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제 또 작동이 되고 강하게 발현이 되니까, 우리가 천간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대운보다는 원곡이 사실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환경이 척박해지니까 운으로 만날 때까지 내가 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미월에 태어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건 병인시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저는 이 시를 못 가지고 태어났어요. 안 좋은 시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제 연이 아니니까 지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병화와 인을 만날 때까지 고생을 좀 많이 하죠. 병인시가 아닌 경우에, 이 같은 경우는. 운으로 만나면 원국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운으로 만나는 게. 그 운이 와서 반응이 되니까. 목화가 없어요. 수다자. 누구예요? 인터뷰하는 엄마님. 미월 기후일주는 어떨까요? 네, 일주 말고 그냥 일간으로 주세요. 자, 볼게요. 기토. 아, 옮길 필요 없구나. 기토 그대로니까. 이거 그대로죠. 미월에 기토니까 사오미의 미잖아요. 그럼 엄청 건조하고 타들어가는, 우리가 염천밭이라 그래, 이 미를. 그러면 물을 아무리 적셔봤자 마르거든요. 개수. 개수가 그래도 하나 떠 있는 게 좋고, 그래도 사실 제일 좋은 건 기토기 때문에 병화를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화. 병화 무조건 봐줘야 좋고, 그 다음에 개수예요. 개수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토에게는, 기토가 뭐 기유가 됐든 기축이 됐든 약간 해석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병화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기후의 그 날카로움이 좀 많이 중화가 되겠죠. 병화 개수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나 넘어갈게요. 네, 에스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규담님 안녕하세요. 묘월의 병화일관입니다. 오늘 병화분들 웬일이세요? 많이 오셨다. 자, 정리해볼까요? 묘월 봄이죠. 임묘진 중에 묘월에 태어난 병화입니다. 그렇다면 봄은 봄인데 이 봄이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더 필요하죠. 임계수가 닿으면 좋아요. 계수는 땅에까지 스며드는 물이라 그랬고 위치 상관없습니다. 임수 이렇게 묘월의 병화 입장에서는 임계수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무토보다는 기토를 갖추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렇게 임계수가 만약에 있다. 이 병화 입장에서는 기토를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관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관이죠. 관. 임계수가 관이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그러면 관은 식상 중에서 이게 묘월이기 때문에 이 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컨트롤하시는 게 기토예요. 그래서 기토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천간에. 자, 정리됐습니다. 네, 인터뷰하는 엄마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줄리아 리님. 거꾸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좀 문장이 기는데 다른 자월분들 것도 함께 비교해보면 제 천간은 경금은 없지만 정화병화 감목 무토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양한 케이스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사주구조를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천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요. 여러분들 그 운세방송 보실 때 막 일주 중심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제 월별 흐름이 정확하게 운세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천간이죠. 즉 생각. 우리가 무형의 운이 있고 유형의 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형의 자산으로 펼쳐지고 있는 게 묘잖아요. 근데 천간은 지금 뭐예요? 계수죠. 그러면 계수에서 뒤로 무형이 어떤 운이 펼쳐지는지 또 거쳐왔던 것들은 또 무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천간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 에너지의 영향이 천간에서 많이들 벌어지거든요. 물론 사건 사고는 지지 중심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천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시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출생시에서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천간. 우리 오늘 천간만 한번 보자고요. 네, 이주연님 안녕하세요. 해월 정화 일간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이네요. 이거 정리할게요. 지우고 반갑습니다. 자, 해자축의 해월입니다. 양력으로 11월 초부터 12월 초쯤 되시겠네요. 그러면 해월은 또 봄을 준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화를 도와주기 위한 글자 갑목이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갑목이 하나쯤 있으면 좋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바로 이게 자월처럼 깔끔한 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경금이 하나 있어주면은 갑목을 제대로 빛나게 해주는 아까 병화가 임수와 함께 있으면 병화가 더 빛날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갑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금이 하나 떠져 있으면 갑목을 더 빛나게 해줄 수가 있고 퀄리티가 높아진 갑목이 갑목 혼자 있는 것보다는 경금과 함께 있으니까 퀄리티가 높아져서 정화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월에서는 갑목도 뿌리가 힘이 있어요. 해자축월에서 갑목은 장생지가 되거든요. 이 해월에서 정리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네. 로렐님. 신월 임수입니다. 자, 임수 또 질문 나왔습니다. 볼게요. 정리하고. 자, 신월. 초가을입니다. 양력 8월 초부터 9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죠. 이때 태어나신 임수일간, 본인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깔끔하거든요. 이게 이제 금이 강해지잖아요. 물론 임수를 품고 있지만 경금이 본기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식어가죠. 병화의 열기가 식어가죠. 그렇다면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다 너무 끝에다 만들었다. 여기다 그냥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잘못 따온 글자 있죠? 그거 무당무자예요. 무신월로 지금 제가 만들어버렸는데 무토가 하나 띄워져 있으면 좋고 이게 가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상관없어요. 정화를 하나 띄워주면 좋아요.
화생토라기보다는 이 임수 입장에서는 가을에 태어난 정화다 보니까 가을을 재련할 수 있는 글자인 정화가 하나 와주면 좋아요. 이거는 병화가 오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병화는 금을 재련할 수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병화를 띄우지 못해요. 띄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정화를 띄우는 게 훨씬 좋아요. 정화, 무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다음에 네, 규단님 감사합니다. 자, 돌돌님 또 질문 주셨는데 역시 무토네요. 신월의 무토. 무토 또 올라갑니다. 오늘 채팅방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거. 이것도 아까 그거랑 계절이 똑같죠? 지금 신월이면은 양력으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해당이 되는 이제 막 습하고 덥고 더운 여름은 끝나가지만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거는 오히려 병화가 필요해요.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는 자 글자를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화를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병화가 아까 전에 어떤 계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병화를 하나 띄워주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욕심을 낸다 그런다면 여기서 땅속까지 스며드는 물 개수가 하나 필요해져요. 개수. 또 뭐가 있을까? 무토 입장에서는 갑목도 욕심을 내주면 좋아요. 나한테 필요한 천간.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병화 또 갑목 또 개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아지죠. 구조가. 천간으로만 봤을 때. 자 이주연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돌돌님 정리되셨고요. 최화경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무토를 가립니다. 오늘 무토 맞네요. 자, 그 다음 달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양력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6월에 무토일간. 그럼 이제 좀 더 열기가 좀 더 식죠. 병화의 일주랑도 좀 더 어두워지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깔끔해요. 가을에 6월이잖아요. 이때는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임수로 이 가을의 상황을 잡아주고 유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른 천간 자리에는 갑목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무토 입장에서는 뭘 키우잖아요. 뭘 키우니까 동식물들이 막 무토해서 이 가을은 어때요? 낙엽도 쌓여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수월 전이기 때문에 막 단풍도 우거져 있을 것이고 또 하늘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파랗게 물이 들죠. 그러면 갑목도 하나 있으면 좋고 임수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개수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개수가 땅속까지 스며드는 물은 맞는데 여기서는 굳이 필요 없어요. 임수로 충분해요. 무토 입장에서는. 이거는 병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무토가 엄청 많으면은 일조량이 없어서 그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임수와 갑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올해 힘드세요? 개인 상담은 나중에 고정 댓글에 제가 박아둘 테니까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꼭 주시고요. 자, 개수. 오늘 개수가 잘 안 나왔는데 어서 오세요. 개수 보겠습니다. 6월 가을입니다. 제가 10시 되면 이거 마칠 거예요. 가을의 개수.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일단은 가을인데 개수 입장에서는 병화라고 하는 햇살을 봐주면 좋아요. 병화가 키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가을은 이제 사실 성장은 끝났어요. 성장은 끝났는데 이렇게 하나 봐주면 좋아요. 병화. 병화가 하나 햇살이 떠있으면 좋고 하나 또 오면 좋은 게 이게 6월이니까 신금을 하나 봐주면 좋습니다. 6월에 개수. 개수가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병화 하나 띄워주면 좋고 그 다음에 신금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물론 여기 만약에 없다. 다른 6월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금을 하나 세팅을 해주면 좋아요. 병신합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지에서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깔끔하게 병화나 신금 두 가지를 다 욕심낼 수 있어요. 다른 글자는 필요 없어요. 자, 또 넘어갈까요? 네, 로렐님. 운세 잘 보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 덕분에 좋은 시간 가지고 있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정상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드니님 안녕하세요. 신월 기토는 어떨까요? 오늘 기토도 많이 오셨다, 그죠? 자,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가을 기토입니다. 상담 때 잘 들어오진 않아요. 가을 기토들이. 자, 신월. 8월 초부터 양력이 있고 9월 초까지가 신월이에요. 신유술의 신월. 그렇다면 신월의 기토라면 이것도 여기 써도 되겠다. 병화.
병화를 봐주면 좋아요. 빨간색으로 병화를 하나 봐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때는 또 이 기토지에서 편지에 해당하는 개수를 하나 욕심을 좀 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토는 병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병화를 못 봤다 그런다면 기토는 좀 고생을 해요. 그 뭐 무슨 달이냐 따라서 구조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한데 척박해질 수가 있어요. 병화를 보지 못하면. 일단 병화 개수. 나머지는 크게 욕심낼 글자는 없어요. 여기서 천간 정리했을 때.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아, 네, 돌돌님. 아, 습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많이 움직이세요. 습하신 분들은 뭐 걷기 운동을 하시든 좀 자주 움직이세요. 억지로 운동할 거리를 만들고 걷기도 괜찮아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좀 덜 습해져요. 그 다음에 수월 병화. 아이리스님 안녕하세요. 오늘 병화분들 많으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할게요. 아, 수월 병화는 좀 오늘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데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늦게 오신 것 같은데 늦가을의 병화예요. 늦가을의 병화인데 일조량도 확 줄었거든요. 일조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햇살이 이제 좀 차가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병화를 도와줘야 되니까 갑목을 세팅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가을에 가뭄이 일지 않도록 관성에 해당하는 임수 또 욕심을 내보자면 개수도 괜찮아요. 개수까지도 이렇게 세 개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병화를 도와주는 갑목 그리고 병화를 빛내주는 임수 그리고 요거 개수 세 개를 만약에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뭐 좋아요. 그럼 이제 지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하나씩 하자고요. 갑목 임수 개수 이제 정각이다. 자 그러면 여기 채팅창 있는 것까지만 좀 할게요. 쭉 내려가서 아이리스님 했고 네 인터뷰하는 엄마님 했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띠또님 전희님 저도 감사합니다. 수월의 을의일주 을목이시네요. 띠또님 네 인터뷰하는 엄마님 위에 띠또님 수월의 을의일주 을목 그냥 오늘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수월의 을의일주 자 을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늦가을이죠. 성장은 끝났어요. 이제 겨울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낙엽이 막 쌓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낼 게 얘는 좀 촉촉한 물이 필요해요. 임계수 중에서 여기다가 위치 상관없어요. 개수를 하나 우리가 욕심을 내보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수를 도와준 수원에 해당하는 신금 그리고 칸이 모자라서 지우고 갑목 을목이 기댈만한 글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갑목 그 다음에 신금 개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엄마님 미월 기토 저랑 같으신데? 자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터뷰하는 엄마님께서 자 읽어드릴게요. 미월 기토가 해 자 이렇게 있으면 괜찮나요? 그러니까 연지에 이렇게 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해가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임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임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지에 자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자수가 천간에 올라가면 개수예요. 자수에서 나온 게 개수예요. 이렇게 있다. 임계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일단 기토 입장에서. 그런데 저러면 잘못하면 축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임수 중에서 임수는 사실 여기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개수는 도움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병화예요, 병화. 이건 무조건 병화를 봐야 돼요. 금수만 있다고 해서 기토가 뛰어난 재능이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병화가 있어야지만 이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기토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천간에 수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천간에 수가 없으면 기운법은 그거 하나죠. 조금 끊을 만한 사람들은 끊고 내가 착한 사람 소리 듣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좀 영악하게 구시면 됩니다. 영악하게 좀 이기적으로 구시면 됩니다. 네, 아이리스님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에밀리님, 긍이정님, 긍이정이님까지 제가 끊을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질문이 지금 두 개 있죠. 5월의 을목입니다. 자 을목 올라갑니다. 사오미의 오 아까 했던 거 지우고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을목 오
5월이면은 이게 병화, 기토, 정화가 지장간 누리는 굉장히 뜨거운 달이죠. 양력으로 6월 초보다 7월 초에 해당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오미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병화가 필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때 오히려 병화가 필요해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뜨거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병화의 이 컨트롤이 더 필요하고요. 을병경이 만약에 있다. 아니 이게 필요한 글자로 이제 경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 천간에 을병경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언젠가는 뭔가 하나를 크게 할 사람이거든요.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병화를 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수예요. 임수가 응축하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계수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임수만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크게 한탕 치기는 좀 어렵고 계수를 가지고 있어야 여름에 태어난 을목으로서 뭔가 한목을 제대로 기회를 잡아서 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수가 없다 그러면 좀 아쉬운 대로 자수나 진토 욕심 부릴 수가 있고 병화가 없다 그러면 사오미의 사 이걸 욕심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긍이정이님 미월의 계수일간 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미월의 계수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자 미월의 계수죠. 역시 뜨거운 여름이죠. 그러면 이때 계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수가 약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원을 만들어주는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커요. 만약에 경금이 없다 아쉬운 대로 원숭이 글자 신금이 있느냐 원숭이 글자 그 신 있죠 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 경금이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욕심을 내본다면 이게 계수 입장에서 겁재라서 아 우리가 필요한 글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금을 욕심을 냈다면 이 경금을 또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임수가 같이 와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두 글자로 끝납니다. 임수와 경금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에밀리님 해드렸고 긍이정이님까지 완료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처럼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4주 그리고 토요일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타로를 하든 주역을 하든 여러분들 조금 눈에 눈요기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펼쳐드릴 거고요. 이렇게 한 번씩 제가 깜짝 타임 이렇게 할게요. 4주 지식 조금씩 나눠드리는 걸로 그래서 호응 많이 해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